기억하기 싫습니다, 사실은. 너무 아픔이었고. 그 근처를 못 있겠어요, 그냥. 왜 그때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을까? 이런 미안함,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안타깝죠. 그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. 이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이제 그 해경의 구조 요청을 받고 그 갔던 뉴진도 조양복입니다.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. 지금도 그런 게 막상 현재 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.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. 배가 크다 보니까 이미 절반 이상이 전복된 상태에서 도착했다 보니까 뭐 멀리서 볼 때는 막 그 해경 헬기들이 구조하고 그까지는 봤어요. 가까이 와보니까 더 이상 또 해경이나 이런 것 봤던 그 또 근접거리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잔해물이나 뭐 이렇게 쓰레기 정도 수거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죠.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 전복할 때 그때 봤던 안에 있던 애들이 얼굴 내밀고 부딪히고 있는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유가족들 보면 그냥 오열하고 계신 거 보면 어떻게 그 근처를 못 있겠어요. 그냥 팽목항에 못 가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낚시편에 이쪽에 수색에 협조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까지 오셨고 뭐 찾아달라 이런 말 할 때는 뭐 안타깝죠.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 해경이 그렇게 선내 수색하고 할 때니까 뭐 부모 입장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. 내 자식 같은 사람들 그렇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어요. 그냥 안타까워 가니까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뭐 자기 아들 딸 찾으러 오는 부모들은 막 수십 분씩 막 수백 분 몰려오는데 그 상황에서 같이 못 있죠. 네, 저는 진도 구민 장길환입니다.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첫날부터 우리 범대본 철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. 참 기억하기를 싫습니다, 사실은. 너무 아픔이었고 그 당시에 봉사를 할 때 우리 가족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부분이라도 우리 가족들 위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봉사를 했습니다. 한 새벽 1시나 1시 반 정도에 해경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. 머리는 길고 체격은 얼마다. 옷은 뭐 아디다스 사이 우아를 입었다. 연락이 오면 학부모들한테 학생이 이러이러한데 자식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십니다. 그래갖고 앰뷸런스를 타고 평목까지 갑니다. 체육관에서. 그래서 그 학생을 수습하고 학부모하고 또 우리 딸 좀 긴가 확인 좀 해줘. 하면은 제가 봐서 모습이 딸인 것 같네. 너무 아파하지 말게. 이렇게 수습해서 다행이네. 위안으로 삼세. 우리 가족들은 더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. 왜 사고를 냈으며 책임자는 엄연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일심동체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정부, 현 정부에서도 지금 진상규명을 못하는 그게 너무 아픔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